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참 반갑다 싶고 또 고맙다 싶기도 한 그런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전일보다 22.68포인트가 상승한 1.13%가 되겠습니다. 2025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 뭐 뉴욕 증시는 약간의 뭐 혼조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뭐 2차 구제 금융 지원 합의가 또 뭐 연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졌고 뭐 이래저래 조금 골차픈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뉴욕 증시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특히 뭐 신흥국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린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만나봅니다. 우리 증시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시금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00선을 좀 어느 정도 다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기대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서 나아가서 2022선까지 훌쩍 좀 올려놨다는 것이 오늘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역시 537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2.5포인트 상승한 0.4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등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있고요. 큰 대표주들이요. 앞으로 다시금 상승세를 보다 더 굳건히 하면서 그 이전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그런 주가를 보여줄 만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만 하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반드시 견지하신 채 이런 큰 흐름에 놓치지 마시고 괜히 나중에 가서 이게 후회하면서 남게 부러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에 한번 적극적으로 좀 붙어 있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럴 때는 뭐 여러분께서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다루는지 굉장히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센투자 플러스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항상 여러분 계시니까 이분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그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고요.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연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우리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둘까요? 네, 첫 번째로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GS 리테일에 관련된 제목 레포트입니다. 가장 상비하게 편의점 판매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제목이었는데요. 개정 약사법이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했습니다. 2012년 2월 13일 감기약, 소화제, 해열 진통제, 파스류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된 가장 상비하게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약국의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표 후 6개월 후로 결정했고요.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2월 16일 국회 본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편의점의 드럭스토어로 키 아이템 개발이 용이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의 가정상비약 판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가정상비약이라는 판매 품목 추가로 편의점 시장이 더 확대된다는 것과 그리고 헬스 앤 뷰티 케어 상품을 중심으로 한 편의점 키 아이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국내 일반약 시장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이며 이 중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가정상비약 시장 규모는 5천억 원으로 큰 시장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20개 가정상비약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최근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스위칭시키는 RX2 스위치드 OTC 제도 도입이 국내에서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편의점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늘어나게 될 내정 고객수 증가와 1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H&B 상품 시장에 대한 특화는 지금까지 편의점의 당면 과제였던 담배 외 내점 고객수를 늘릴 수 있는 키 아이템이 없었다는 점과 가장 많이 팔리는 키 아이템인 담배로 인해 편의점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두 가지 부정적 요인을 일거에 해소시킬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중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늘어날 성숙기 사회 구조 속에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의점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GS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바이를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3만 3천 원을 제시하면서 유통업종 내 탑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대투에서 발간한 다음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제목은 미인이라는 두 글자의 제목이었는데요. 다음에 실적은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4%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기타 영업손익, 반영전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3% 감소했으나 예상 수준이었고 4분기 성과급 지급 및 TV 광고로 인한 마케팅 비용 단기 급증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계절적 요인 및 모바일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디스플레이 광고의 성장이 전분기 대비 23%로 견조했고 부진했던 검색 광고도 전분기 대비 3.2% 증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검색 광고의 경우 확연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력적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광고의 마진 하락은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다음에 펀더멘털을 전망함에 있어 마진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부적절한 접근 방식의 산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슈는 대표적으로 다음에 광고 회사인 ADM 플랫폼이 이제 TAC를 동반하는 구조라 매출 대비 이익이 기타 광고와 비교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ADM 플랫폼 광고는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그 시작점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기존 비즈니스의 수익성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지 신규 비즈니스의 마진이 나쁘다고 해서 이를 폄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의 펀더멘털 개선 기여도가 증가되고 있고 수급 환경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신규 비즈니스를 통한 펀더멘털 개선의 강도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ADM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및 빠르면 2월 말 이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로컬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수급 환경도 우호해질 것으로 보여 긍정적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7만 3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일진 머티리얼즈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는 비수기가 없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는 IT 제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실적은 신모델 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동사의 1분기 터치패널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9% 늘어나는 113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에는요. 첫 번째로는 신규 갤럭시 탭 7인치 모델에 탑재되는 터치패널이 1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기존 주력 제품인 10.1인치 공급 물량도 4분기 재고 조정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태블릿 PC용 터치패널 공급량은 125만 대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출하량 역시 신규 납품 모델이 추가됨에 따라 560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널 사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이 점차 주가에 반영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사는 터치패널 산업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터치패널 산업의 낮은 진입장벽과 그리고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사의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터치패널의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더라도 양산성과 원가 가격력 측면에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GFF 방식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고 두 번째로 이에 따라 동사의 터치패널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0년 4분기 터치패널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현재까지 5분기 연속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경쟁업체 중 동사가 가장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의 주가는 하반 경직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터치패널 사업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ROE가 점차 주가에 반영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들어 목표 주가 17,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GS 리테일, 다음 일진 머티리얼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기억에 좀 남는 말이 잘 나가는 회사에는 비수기가 없다. 이런 회사를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이 전화번호하고 문자 그 번호를 제가 알려드린 걸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가 잘안 들어오고 있나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1613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지금 바로 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주시면요.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봅니다. 예, 2000선, 2020까지 올라섰더니 약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머릿속이 좀 하얘진 것 같은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분께 더 사과 말씀드려야겠는데,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샘플러스의 최병건 전문위원, 그리고 샘플러스의 양순모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야, 오늘 장이 좋으니까 두 분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한 20포인트 빠져 있었으면 바로 그냥 눈길 한번 날라왔을 텐데. 예, 제가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자,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전화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예, 이제 2000선도 다시 2020선 때까지 올라섰는데 어떻게 갖고 계신 종목들은 수익이 좀 나고 있는지요? 다른 건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한솔재지요. 한솔재지. 네.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철도 앞두고 있고 이럴 때는 항상 그 경험적으로 보면은 재지주들이 좀 이제 흐름을 좀 타는 경우들이 왕왕 있던데요. 저도 거기에 기대를 하고 네. 들어갔는데요. 되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하다. 네. 사신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8,700원이요. 8,700원 네. 비중은요? 30%요. 30%. 네. 예, 지지부진하다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좀한 5%, 10%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공감대가 확 형성되는데, 오늘 예. 9,090원이니까 한 벌써 한 400원 정도, 한5% 정도 일단 벌고 들어가셨네요. 그쵸? 근데 오늘 무슨 뉴스가 하나 떴어요. 삼성과의 소송 문제, 그래서 네. 삼성과의 다 문제가 생길 거다. 좀 이게 또 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장에 그냥 또 내려가대요. 막장에. 아침에는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예. 예, 투자를요? 일단은. 네, 일단은요. 이게 상속 재산이라는 게 결국엔 자녀들마다 그 일정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질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설사 어떤 상속을 안 해주고 이게 가더라도 유리분 청구라는 그런 권리도 있는 것이고 하고 보면은, 근데 시효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법 쪽에서 시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좀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나머지 자녀분들께도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이게 수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호재로서 영향이 좀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예, 그럼 네. 저희들 생각하고 또 반대네요. 어떤 점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요, 네. 삼성과의 얽히고 설킬 문제, 그렇게 되면은 기타 회사들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선거에 관련 있는 주가 맞는지, 예. 가능성이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지네들 예. 자, 시기 알겠습니다. 참. 짧아가지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제주주는 선거 관련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있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또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죠. 삼성과의 어떤 그 집안 간의 어떤 소송 문제 관련해서 이게 어떤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인가. 그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겠군요. 이게 이제 결론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네. 결론은 올해 가지고 있어야 올라갈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올해 갖고 가면은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인가?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회사긴 하지만 더 좋은 것도 많아 보이긴 하는데. 자, 오늘 최병건 전문위원께 이 한솔재지 이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풀이와 함께 좀 오래 갖고 가야 될 만한 종목인지 그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미에 더 첨언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잘 한번 들어보시기 통화 바랍니다. 연결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유, 앞으로 그냥 매일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항상 보면은 그 배당 시즌에 되면은 배당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요. 그 이외 시즌에는 사실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워낙 전통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매출 규모라든지 아니면 순익 규모라든지 이런 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의 변동도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슈하고 맞물리면은 그것이 주가를 급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율촌화학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몇 년간을 거의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또 이 구조 자체가 뭐 특별하게 변화될 게 없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어떤 특수한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솔재지도 충분히 그럴 만한 요소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총선하고 대선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특수라는 부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테마 종목군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정치권 아니면 정책 관련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특수를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면은 분명히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상황보다는 득을 보실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기관이나 이런 쪽에 매수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려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그 근무하고 있는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이제 또 역시 이건희 회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소송에서 뭔가 좀 얻어낼 경우에는 그런 이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송을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소송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오늘 주가가 빠진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목 자체적으로 막판에 가서 힘이 좀 떨어지면서 떨어진 형태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움직임을 바로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다. 하지만은 올해는 선거라는 부분이 분명히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따라서 주가에 큰 변화가 한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풀어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이슈, 뭐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시장에서 쌓인 어떤 경험치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관련 종목들이 과연 그 해는 전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은 항상 뭐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실 때는요.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또 그 0094번님께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말수를 확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쓴소리도 가감없이 저에게 주시면은 프로그램을 좋게 만드는데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매도를 했다가 이거 다시 재매수하고 싶으시다는데 28,000원 정도의 재매수 가격을 잡아보면 어떤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새로이 뭐 대표이사가 된 오너가 이 기업을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네. 네, 우선은 오늘 뭐 장애의 특징이 뭐 이슈를 본다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신고가를 일단 갱신하면서 대부분 관련돼 있던 이 그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에 관련된 그 동업종들을 전부 다 상승 쪽으로 좀 이끌었던 큰 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단 한 가지의 그 이유가 바로 일본 그 엘피다의 그 경영 악화 소식에 분명히 또 반사 이익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LCD 사업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일단 뭐 분할할 것이다라는 이런 호재가 붙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수가 요 두 가지의 그 이유만을 가지고 한 5%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억측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과하게 일단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추가 상승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빨리 그 매도를 하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000원이 다시 재면 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제시를 했는데 이때는 지금 주가가 현재 자리에서 위에서 추가적인 뭐 상승 동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여기 자리에서는 분명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도 계속 강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상승에 대한 이런 매물 소화 과정뿐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런 구간대가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에는 뭐 IT 관련 업종들이 뭐 강세를 좀 보여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7,500원 이트로 내려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삼성전기 또 하이닉스 이렇게 3인방을 한번 묶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시장 분위기가 이제 그 하이닉스를 다시 재매수를 하실 때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차트의 흐름이 좀 비슷해지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을 좀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국제강을 여쭤보셨는데요. 24,900원에 50%십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철강주도 최근에 경기 상승과 맞물리면서 건설업계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근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또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내 기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아직 당장의 움직임을 바로 볼 수는 없는 상태고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한 상승 마디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모습도 꽤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오르긴 하지만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역시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내용 자체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예 차라리 움직임이 없었고 앞으로 경기가 계속 회복될 경우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을 선정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의 흐름을 예상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직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변화도 그렇게 빨리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형주들은 어차피 주가가 한 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탄력을 받고 나중에 가서는 상승폭이 커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보유해 보시라. 시간도 함께 투자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뷰웍스입니다. 1,650원에 30%입니다. 네, 뷰웍스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지금 내일 그 국제 의료 기기에 대한 또 병원 설비 또 전시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뷰웍스가 또 참가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참가하는 업체들이 좀 몇 군데가 있죠.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비케어 이제 관련 업계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막 계속 그 분명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 차트가 한번 움직이겠구나 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자리보다는 좀 내일이 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만약에 주가 강하게 튀기 시작한다면은 여기서는 현재 비중이 30% 정도이신데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 영업이익을 지금 발생이 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쪽으로 많은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 대비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요. 제가 1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다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매수 단가가 1,650원인데 지금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회사적 뭐 실적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괜찮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9,800원을 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9,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1차 목표가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풍산입니다. 금속 관련주들이 연달아 두 개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34,000원에 50% 갖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풍산을 34,000원에 사신 거라면은 자리가 조금 높게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잘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점을 찍고 돌려 세우기 시작한 거는 2만 5천원권 위쪽에서부터 올라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1월 달부터 올라서서 4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투자자께서 사신 시점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다음에 주가를 사신 거죠. 그래서 초기에 상승이 나올 때보다는 좀 높게 사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바로 잡으시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종목 자체가 이미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잡아봐야 결국 손해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조정을 좀 주면은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빨리 반전도 나오고 또 더 갈지 못 갈지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태고요.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자체의 흐름이 강하고 또 아직까지는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지 못 갈지를 결정짓는 시점이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이 가능할 듯 싶어요. 자,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전을 예상하고 있고요. 반전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6,000원권을 넘어가야 됩니다.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6,000원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만약에 못 넘으면 일단은 조금만 먹고 팔았다가 좀 더 낮은 지점, 예, 한참 좀 더 내려오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려오면은 바닥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면요 또 쉽게 수익이 납니다. 대형주는 사실 어떤 큰 틀만 좀 익혀버리시면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꾸 올라가는 것만 눈에 보인다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예, 좀 더 여유 있는 투자를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요? 삼천리 자전거예요. 삼천리 자전거. 예, 10,100원에 40%인데요. 10,100원에 40%. 참 오랜만에 예, 요, 듣는 종목이네요. 예, 요 좀 고점이 올라가길래 고점을 돌파하려 샀더니 네. 다시 밀려서 좀 그러네. 그래서 좀 전망하고 언제 좀 네. 팔아야 되는가 좀 봐주십사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뭐 전망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겠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천리 자전거 우리 양순모 전문가께서 이 종목 과연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지 밝은지 아니면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를 그 제조하는 회사죠. 국내에도 그 완성 자전거를 만드는 업체가 좀 크게 좀 네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참 좋은 레저도 있겠고요. 뭐 알톤 스포츠 여러 제조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동사의 경우에는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능력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소 자전거 업체의 주가 갑자기 이제 올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 구간대에서 갑자기 확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주가가 바로 급등한 이유가 LS 그 네트워크에서 자전거 소매업에 대한 이런 진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그 갑자기 이제 그 관련 업계들이 중소 그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여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재료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주가에는 좀 영향력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자리로는 좀 몸에 그 상승 탄력을 좀 보고 들어갔다는 건 좀 잘못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그 삼천리 자전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오래된 회사입니다. 뭐 상장된 지는 뭐 1995년도에 했지만 설립일은 뭐 1979년도에 상장되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를 유지해왔던 것은 이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좀 중기적으로 단기적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지금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의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수입해오고 있는 이런 두바이유에 대한 원유 가격을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뭐 요즘에는 뭐 자동차를 뭐 타고 다니더라도 뭐 기름값이 이제 뭐 금값이기 때문에 뭐 타기도 좀 살짝 겁이 나는데 사실상 그 요런 부분에 그 유가의 상승에 대한 이런 또 수혜주로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자전거에 대한 이런 수요가 증가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은 하락 상승에 대한 그 추세로 일단은 좀 돌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이어가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바운딩, 결국에는 추세적 전환점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폭의 조정폭을 조정세는 좀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한번 깨지기 시작한다면은 8,950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8,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11,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분석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KCC입니다. KCC 영어로 KCC죠. 34만원에 10%를 갖고 계시는데 이거 추가로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데 추가 매수는 어떠할지 그리고 추가 매수한다면 가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KCC를 여쭤보셨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승 자체가 처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 가까운 흐름을 보시면은 22만 원권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 시점이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옆으로 기고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옆으로 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라서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한 두 달 반 정도를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은 한번 상승세를 타면은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승세를 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아무래도 중기적인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32만원권 정도에 만약에 내려와서 32만원 중반 정도에 내려왔을 때 거기서 추가를 하시면은 타이밍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매수가 반전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단기 반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원을 다시 넘는가를 확인하고 대응을 가시는 게 맞겠고요. 아예 중기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32만원이 아니라 한참 더 내려온 가격을 노리셔야 됩니다. 한 30만원이나 그 아래를 노리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가격으로 30만원 내려왔다고 바로 사시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뭐 주가가 슬슬 흘러내리는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후자의 경우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천천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나중에 충분한 자리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손실을 잘 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르는 것도 쉽게 오르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걸 좀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고요. 단기를 가실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짧게 끊어치는 형태로 대응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 좀 무리해서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삼영화학입니다. 삼영화학 5,400원에 비중 100% 전량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삼영화학은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영화학이라는 이 회사는 일단은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실적 바탕으로 일단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제가 왜 차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6,400원 계속 고점 라인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는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6,400원 이상에 대한 주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여기 이상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그 뭐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에 대한 트렌드를 보시면요. 하반 경직형이 지금 딱 나오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아마 이 구간 이것을 좀 보고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하반 경직형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으로 일단은 전환되기보다는 일단은 가격을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다시 물량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0원은 일단은 이탈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 하에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5,200원은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리겠고 다만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한 5,800원 선에 대한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중도 100%이시고 또 기업 그 종목의 그 움직임도 지금 일단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손절가를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 대응하시는 쪽으로 이견을 잡아드리겠고, 일단 6,500원에 대한 일단 목표가까지는 일단은 크게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한 5,800원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한 30%에서 50% 이상은 좀 줄이고 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KC인데요. SKC 53,100원에 35%입니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좀 물려 계셨던 것 같아요. 53,100원이시면은 예전에 작년 여름쯤에 사셨다가 좀 손해를 보고 계셨다가 지금 회복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 주가가 올라오는 강도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오거든요. 물론 뭐 개별 테마주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대형주로서는 상당히 빠르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 자체가 많이 잡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정작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좀 탄력을 보여준다는 얘기고, 중대형주는 한 번에 탄력을 받아서 연속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상승을 하고 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이런 식의 진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쉰다고 해서 꼭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아니고요. 옆으로 기어가면서 오히려 주가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주가가 오히려 조금씩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금은 이제 좀 쉬는 구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주가의 흐름이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제 판단에는 다시 한번 오름세를 탄다라면 6만 원권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 약간의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조정이 좀 깊어진다면은 뭐 여유가 좀 되신다면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빠질 때 그때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탄력을 받고 눌림목을 줄 때 이때 사신다면은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자, 다음은 자화전자 볼까요? 자화전자 9,830원에 30%입니다. 네, 아까 제가 그 하이닉스를 말씀드려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 회사들을 주가를 같이 공중부양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자화전자는 삼성전자의 일단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단은 중소기업에게 직접 이제 자금을 수요하는 신기술 개발권에 대한 이런 기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이 자화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술권에 대한 이런 협력 관계로 일단 기술 개발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IT 업종에 대한 일단은 뭐 부분과 또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나 긍정적인 그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주봉으로 좀 보면서 제가 좀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보여주었던 이런 매물 저항들을 일단 정확히 뚫어냈고 또 새로운 추세권대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라고 일단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전 고점이 한 12,000원 구간대에서는 좀 쉽게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여주었던 IT 업종들의 그 강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오버슈팅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한 12,000원 구간대에 온다면 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과 가격 비중 함께 일러주시겠습니까? 예. 대덕 GDS 1,800원에 30%입니다. 대덕 GDS 1,800원에 30%요.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증권사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추천도 하고 목표가를 15,000원 정도 잡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뭐 현금 순자산 가치도 높고 이번에 그 실적도 좋게 나와가지고 네.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긴 하는데 제가 사실은 높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좀 사신 가격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고 스스로 여기시는 거군요. 예, 뭐 이제 증권사 목표가는 15,000원 얘기하지만 네. 너무
매수가가 높지 않나 하는 게 지금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수가에 대한 점검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1,800원에 매수가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15,000원의 목표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희 최병건 위원께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제가 장중에 이제 그 투자자들을 통해서 방송을 온라인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종목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릴 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금방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가격에 대한 부분을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리딩을 해드리면은 금방 수익을 내시고 돈이 돌아가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만 단기 시세에만 쫓아다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전화를 잠깐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가격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방향성만 제시되면 투자를 수익을 쉽게 내실 수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망 자체는 좋은데 가격을 좀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이 주가의 자체 위치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흐름상 주가가 연속 상승을 했으면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을 항상 만들거든요. 결국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거래가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수라고 하면은 주가가 간혹 이렇게 거래가 적은 종목들은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탄력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빨리 안 샀을 때 후회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보통 조정 주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00원대 초반 정도나 10,000원 아래를 살짝 노리시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증권사에서 제시를 하는 것처럼 기업의 가치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신다라면은 주가가 또 다시 내려와서 10,000원대 전후를 왔다 갔다 할 때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올 때 과감하게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가격을 더 좋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가시고 만약에 내려오면 한 번 더 잡아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바로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한국 사이버 결제고요. 100%. 매수가는 7,000원입니다. 7,000원에 100% 한국 사이버 결제. 예. 예, 궁금하신 점은요? 제가 뭐 한 6개월 이상 뭐 무슨 장기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네. 장기적으로 계속 놔둬도 되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아,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사이버 결제 저희 양순모 전문가께서 예. 답을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죄송한데 저 목표가는 제가 생각한 게 한 9,000원 정도 되거든요. 목표가는 9,000원. 예. 네. 자, 그럼 혼자 스스로 잡은 그 목표가에 대한 검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그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기업에 대한 내용과 이 기업을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한국 사이버 결제는요, 앞으로도 그 시장에 대한 전망성에 대한 이런 부분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또 쇼핑몰도 엄청나게 그 많이 생겨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직접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가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쇼핑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 인터넷에서 어떤 상품을 사가지고 결제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이 이제는 좀 보편화되어졌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앞으로도 온라인 그 마켓 시장은요. 계속해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발전이 될 거고 더 활발한 거래를 분명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정적이고 또 꾸준한 그 매출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가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편이
또 가격 비교도 편하고 또 가격도 저렴한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이런 메리트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유럽 쪽에 대한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뭐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지금 실제로 더 싼 물품들을 구입을 하려고 이제 또 인터넷으로 또 찾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 오프라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더 싸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본다면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일단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이제 매출에 대한 가장 큰 영업적인 이익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쇼핑몰에서 이제 그 영업 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카드사가 해당 기업에다가 바로 돈을 입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뭐 5일 뭐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 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자를 또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급되는 돈들을 가지고 이자에 대한 수익도 얻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또 수익을 또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망서만 본다면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일단은 무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아까 목표가를 이제 한 9,000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저는 비중이 좀 100%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율하는 쪽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시세적인 상승과 또 앞으로도 매물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없겠지만요. 지금 그 뭐 진입하셨던 뭐 단가랑 또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그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9,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8,500원 구간대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으로 저는 좀 의견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만약에 또 시장이 또 주가가 마냥 올라가지는 마냥 올라가기만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000원 정도의 단가를 갖고 있다면은 한 7,2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쪽 구간대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타이트한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성 LST인데요. 11,400원에 20%입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는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좀 타다가 오늘 발목이 딱 잡혀서 덜컥 걸리고 말았는데요. 중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광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가고 있는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항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속 상승을 하기에는 한 번에 중가 매물이 한번 꼭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하락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잡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주식들도 OCI라든지 오성 LST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이 강했는데 뭐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 LST도 오늘 조정이 꽤 깊진 했지만은 최근에 추세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주가의 반등을 다시 예측하고 추가 상승을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도 지금 현재로서는 12,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고요. 그러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좀 무시하고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위쪽에서 높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우리 투자자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대응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를 좀 더 하셔서 한 17,000원대까지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7,000원대까지의 목표가까지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좀 답변을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많은 종목도 못 해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내일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최병권, 양순모 두 분 전문가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월 15일 수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2020선이라 이거 참 1800선대 막 거기서 움직일 때는 유럽 위기니 뭐니 이런저런 악재들이 들려오면서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역시 우리 증시의 체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자 내일 증시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